눈치는 안 보잖아요. 합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? 아유, 안 됐네. 얘기 들어보니 안 됐어. 불쌍하죠? 응. 이상한 게 다 그래요. 후쿠오카 가니까 금세 일본 의식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 냄새 나더라고, 금세.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. 일본도 안 가봤어? 아유, 전 가본 데가 별로 없어요. 악취미야? 아니, 여행도 안 좋아하고 무슨 취미야? 그 악취미. 가서 딸도 좀 보고 저기 강미영이하고 여행 겸 딸도 보고 다 그렇게 즐기고 오고 그게 인생이지. 일해야죠. 뭐? 일을 해요, 일을.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면 불안해요. 왜? 뭐가 불안해? 이게 일을 놓고 놀러 가는 거니까 불안한 거예요.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그 일을? 일을 놔야죠, 그러니까. 언제 놓는데? 언젠가는 그만하게 되겠죠, 일을. 그러면 저도 놀러 갈 거예요. 항상 일만 하잖아. 그 일을 못 놓고 있다 보면은 이제 늙어가지고 꼬부라져서 여행은 또 못 가지. 기력이 있을지게 여행도 가고 기력이 있을지게 뭘 해야지. 성격이 안 된 건 어떻게? 이게 버릇이라 그러나요? 매일 하고 좀 쉬고 이거를 잘 못해요. 휴가를 일주일을 받아서 이러면 간다 그래서 뭐 병원이 망하지 않겠죠. 근데 속된 표현을 하면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, 가도. 그러니까 아이 그냥 안 놀고 그냥 매일매일 정해진 양을 그냥 반복하는 게 놀다 와서 일주일 열흘 막 고생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사실 모든 남자들이 저런 면이 있죠. 그래도 사회 와서 밥 사주니까 좋죠. 그 일식을 사주니까 더 좋네. 근데 스마트폰 값이 너무 비싸갖고 밥값을 내려니까 조금 아까운데요. 아 그냥 그럴 줄 알았어 내가. 아이고. 아니 그러면 뭘 맛있는 걸 사주는데 사준다는 건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사주는 거지. 아니 그걸로 먹고 왔는데, 나서 그러려고 왔는데. 아니 먹고 사준다고 그러고. 이것도 좀 비쌀 텐데 스마트 값이 다 비슷할 텐데. 이게 싸고요. 스마트폰 값은 되게 비싸요. 스마트폰 99만 원이래. 뭘 아까 55만인가 그랬네. 아니 99만 원이래. 아니야. 55만 얼마라는 건 또 뭐야 그러면. 그래서. 할인해서. 아니 결국 그렇게 샀잖아요. 할인해서 55만 원에서 스마트폰 55만 원짜리지. 할말 없나 봐.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알았으니까 사줄게. 정말로요? 이것도 맥주 한 잔이 만 원씩을 할 텐데. 놀라셨는데 웃음으로. 만 원? 세금 부터 만천 원이 들으셨네. 다 마신 거 가야 되겠다 이제. 아니 돈 내게 생각했을 때 그걸 마셔야 돼. 충격 받으신 거 아니에요? 돈 안 내, 지금 이거 안 마시려고 그랬는데, 돈 내게 생겨서 이거 마시는데 얼굴이 벌게진 게 지금 눈이 다 하나도 안 벌게졌어요. 침침해, 침침해. 아이고, 나는 이렇게 미진하냐? 장모님한테 뭐 더 시켜 먹자 그러면 또 요거도 먹고 가고. 아니, 시켜. 네? 백년 손님이니까 시켜. 이제 뭐 다 끝났는데 뭘 시켜요? 아니, 그래도 또 달라 그래. 그리고 난 귀찮게. 귀찮게. 시키려면 아이고 이거 우리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. 네. 아 먹는 거 시키는 게 아니야. 아니 드세요. 제가 낼 거예요. 아니야. 아니 제가 낼 거예요. 아니야. 이건 아유. 내가 내 그 카드가 내가 두 개나 있는데. 아니 나는 장모님 맥주 먹이려고 저기 한 거예요. 농담한 거예요. 제가 사는 이거 봐. 에이. 거의 돈도 많이 들었다고, 현금도. 5만 원 그때 내가 준 거 이거 딱 들어있네, 뭘. 4천 원, 6천 원 주시는 거 그러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야 되겠다. 오! 오! 고! 네. 고! 4만 4천 원 따시네. 그럼 내가 이거 6천 원을 내놔줘, 이자로. 장모님 계속 따실 것 같아, 그냥 갖고 있는데. 5만 원 그때 내가 준 거 이거 딱 들어있네, 뭘. 4천 원, 6천 원 주시는 거 그러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야 되겠다. 4만 4천 원인데. 네. 딱 6천 원 갖고 계시네. 왜 안 줬어요? 우리 노름판 그거. 아니 오늘 만나면 줄라고 그랬지. 그래 6천 원 딱 갖고 계시네. 그날은 잔돈이 없으니까 못 줬으니까 오늘 줄라고 그랬지. 요거는 내가 챙겨야지. 진짜 챙긴다. 노름빛을 갔다가 아니 남의 지갑을 뒤져가지고 아니,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어? 찾아보니 있어서 딱. 뭐라고?
아니 막 5만 원짜리 제가 중국 고기 있고. 아니 그건 보태서 제 친구들 바꿔줬다니까 그러네. 바꿔줬어요? 아 노름에서 이겼다고.